여행 최적인 11월부터 3월이면 북적북적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. KBS! 아, 알아가주세요? 오! 아, 드라마에서도 노래에서도 어머나, 아예 한국말을 잘하시네. 야, 신기하다. KBS를 아시면 저희는 모시나? Amazing, beautiful beat here. She. 이게 하려군요. 세계 여행객들에게 이제 막 갖고 왔던 시장 숙박 시장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와, 해변에서 발걸음을 옮겨 마을 여행을 시작했는데요. 아, 이런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. 마냥 걸어서 가려고도 있고. 눈동자만해요, 귤이. 앙증맞은 크기의 미얀마 귤, 그 맛이 궁금한데요. 그렇죠. 무식한 여행을 딱 가서 먹어야죠. 여기 귤은 신맛보다 단맛이 훨씬 강해요. 그래요. 천원. 비싸다. 아기자기한 볼거리, 포근함이 가득한 울산 어천마을. 저 이런 데 너무 좋아하는데. 이쁘다. 민들라봐. 정겨운 풍경만큼 곳곳에 정이 넘칩니다. 코끼리가 행운이 있다면서 여기서 코끼리가 행운이 있대요. 여기 선물로 주셨어요. 그래? 선물로? 좋아. 귀엽다고요? 여기도 축구가 족구 아니에요? 족구? 우와 우와. 곰이 좀 별난한 경자. 세타파크로 아닙니까? 그렇죠. 세타파크로. 딱딱해요. 하나도 안 해도 돼. 오, 진롱. 진롱. 박지성의 나라 이유선이도 미얀마에서 축구를 배워보겠습니다. 저도 잘할 것 같아. 되게 잘할 것 같아. 아니, 진짜 잘하면 미치겠다. 왔어. 와. 클로 배웠나 봐. 골목길에는 아니 이게 웬 말이오? 응? 말 행렬에 사륜차까지? 아이고 신기하네요. 여기는 오토바이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모든 게 같이 다녀요.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해요.